7년 만에 데이트. 20대 초반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아내와 단 둘만의 기억이 이제 먼 추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해서 오늘은 엄빠가 아닌 젊은 연인으로 아내 씨와 단둘이 데이트를 가보려 합니다. 또 내 옷에 맞춰 입으려고 커플 티 입으려고 또. 샤스 입어줘? 아니 아니. 지금 뚱뚱한 상태에서 셔츠가 좀 많이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초반부터 부부싸움 각을 보는 마네 씨. 머리 좀 잘 됐나? 따봉. 모자이크. 아 그러게. 우리 애기 오기 전에 와야 되니까. 가야 돼. 급한 척 하지 마. 겁나 급해. 빨리 가야 돼. 빨리. 너 30초 전만 해도 안 급했잖아. 빨리 가. 안녕하세요. 주작튜브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만에 택시로 이동을 합니다. 웬일로 택시? 오늘 기회가 되면은 한잔 하려고. 배보다 배꼽이 큰 대리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미 퇴근 전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잔 하려고 오늘은 차를 끌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거잖아. 자전거 대여하죠. 오 있네. 오 봐봐. 날이 더운 관계로 자전거를 대여하려 했는데 다행히 평일임에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건 안 해도 형궁에 왔습니다. 안녕. 민망해. 안녕하세요. 자전거 대여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대요. 2,000원 대신했습니다. 와 이게 시간당 1,000원인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대여하는데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야 이거 간만에 자전거 타고 이러니까 좋다. 야, 그렇게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눈여겨봤던 식당으로 가던 길에 차 없는 거리가 쓰러졌어. 어디? 이거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에서 차에 받쳐 누워있는 게 웃기네요. 어? 지금 가서 사진 찍을까? 아 그래 지금 최상의 컨디션일 때 찍을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차 뭐야 엄복둥이 나라? 자전거를 빌린 것까진 좋았는데 잠금장치가 없다 보니 세워놓기가 좀 불안하네요. 오 귀여워. 귀엽다고 하며 제 얼굴에다가 냅다 모자를 쳐박아버리는 마네씨. 와 머리 냄새 개쩔어. 최소 수백 명은 착용한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내려와. 아무튼 그렇게 사진을 다 찍고 사진이 인쇄가 되어 나오는데 야 찍었어. 그 인스타에 못 올리잖아. 그래 해줘. 나오는 척 해줘. 그놈의 인스타 감성이 뭐길래 사진이 다시 나오는 척을 해달라는 마네씨. 아니 힙 던져야지. 네 됐고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저 이거 크림 파스타 하나랑 그리고 이거 낙지 비빔밥이랑 자몽맛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문 잘했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건 언제 해도 떨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에어컨 좀 더 내려주실 수 있나요? 내려드릴게요. 너 그런 거 되게 잘 말한다. 떨린다. 마네씨도 내성적이라 주문할 때 떠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자 이게 낙지, 덮밥. 이게 뭐더라? 소 스파게티. 네, 소 스파게티의 느끼함을 매콤한 낙지 덮밥이 잘 잡아줘서 둘 조합이 상당히 좋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덥지.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다 밖으로 나오니까 이건 뭐 불지옥이 따로 없네요. 아무튼 이동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빼려 했는데 진짜 안장 위에 달걀 올리면 익을 것 같더라고요. 자, 야 안장이 야 이거 못 안장. 이게 드립이 아니고 진짜 못 앉는 수준으로 뜨거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다니고 있는데 골목에 타로 가게가 있길래 한번 들려봤습니다. 무슨 운 볼까? 연애운? 커플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부부가 아닌 커플로 왔으니 커플 점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유튜버요? 네. 타로집은 처음이라 혹시 촬영이 안 될까 걱정했는데 통쾌하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건 뭐가 궁금하시나요? 저기 연애운? 그게 커플 연애운? 네네. 네. 두 분 사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됐어? 11년이요. 11년? 네. 11년? 아 11년 됐네. 맞아요. 네, 학생 때부터 만났어요. 네 중학생 때부터. 아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사귀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그쵸. 먼저 마네 씨가 네 장을 뽑고 다음으론 제가 세 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데스크 뜨고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면은 과거에 한번 헤어졌던 적이 있었다는 건데. 크게 싸운 적은 있는데 막 헤어진 건 아니야. 네. 이거 완전 대판 죽을 만큼. 하긴 한번 싸우면 집안 뒤집어지게 싸우기는 하죠. 여기 여자친구 자리야. 아직까지 이게 러버 카드가 떠 있어. 네. 나는 남자친구 바라기 이 카드도 있고 여기 보면은 남자친구를 뭐 새롭게 시작하려 그래? 뭘 어떤 뭐 일이나 뭐 이런 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나는 여자친구 위주로 흘러간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카드 떴잖아. 우리 여자친구 딱 쳐다봤을 때 우리 여자친구 뭘 생각하냐. 그래서 그거대로 빨리 움직이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위주로 다 이 세상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은 이제 약간 권태기도 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록새록하게 또 만나는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11년 됐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권태기가 와도 이겨내고 꽁냥꽁냥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돼. 새록새록한 이 마음이 요즘 커플들에서는 한 달 두 달 그냥 불타오르게 막 그때 나오는 건데 우리 남자친구도 약간 배려심 있지만 우리 여자친구는 배려심이 더 많아.
여자친구 아니야? 양심에 찔리는지 이실직고 하는 마네씨. 자, 우리가 뭐 조심히 노력해야 될 점. 네. 여자친구 두 장 뽑고 남자친구 하나 뽑아봐요. 헤어지는 카드, 헤어지는 위험성 카드가 하나도 없네. 권태기만 조심하면 되겠다. 뭐 또 우리 커플 뭐 알고 싶은 거 있으셔? 이렇게 오리는 커플들은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씩 뽑아볼까? 네. 자, 하나씩 뽑아봐 그러면. 자, 누가 더 많이 좋아했냐? 응, 남자친구가 더 많이 좋아했네. 아, 그래요? 짜식. 아, 그래요? 하나 뽑고 또 있잖아. 바람기. 누가 더 많이 있냐? 네. 하나씩 뽑아봐. 근데 이거 갖다가 안 그래 나면 어떻게 할라래. 왠지 내 거 불안한데? 그니까. 왜 다 천... 그래요? 약간 동공이 막 흔들리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괜히 뽑았어. 진짜 괜히 뽑았네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봐, 거기 안 사라지라니까? 재밌는 경험이었고 다시 할 일은 또 없지 않을까? 40살 때 또 할까? 괜히 가서 긁어부스럼만 남기고 말았네요. 그럼 이제 저기 카페가 있는데 이제 드로잉 카페?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랍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면 옆에 있는 각종 그리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서로 얼굴? 초상화 그려주기? 오케이. 그리고 그려서 쫌쫌이한테 물어봐서 누가 더 잘 그렸는지. 그래. 이런 거에 내기가 빠지면 섭하죠. 서로 보지 않기? 근데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서로 볼 수 없게끔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전문석이다. 나 이거 무서워. 전문석이야? 뭔가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그리니까 전문가가 된 기분입니다. 누구야? 근데 실력은 영 좋질 못하네요. 해서 지우고 다른 사진으로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되게 건방진 디즈니의 공주처럼 그려버렸어. 뭔가 원본 사진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기분 탓이겠죠. 이거 오히려 색칠해서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난 이미 질러버렸어. 아.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 걸까요? 네, 대차게 조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간 노력한 시간이 아까우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는 하는 걸로 하죠. 나 여기까지 할래. 더 건드렸다가 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확실한 거는 이걸로 너를 누군가가 알아보지는 못할 거라는 거. 이제 서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로 하죠. 하나, 둘, 셋. 짜잔. 오. 잘 그렸는데? 야, 마네 씨도 귀엽게 잘 그려줬네요. 이걸 이제 쪼무쪼무한테 보여줘가지고 누가 더 잘 그렸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와, 우리 오래 있었네 여기. 매주 미퇴근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루프탑이 있는 술집을 가보려고 했는데 진짜 못 갈 것 같아. 지금 안 돼. 죽어 우리. 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조금 시원해질 때까지 사격 게임이나 한 판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수원빵. 수원빵? 네. 여기도 내기가 빠지면 섭하죠. 내가 왕년에 신촌 사격 왕이었어. 시작 버튼 들어간대. 게임으로 다져진 사격 실력 한번 보여드리죠. Nope. 뭐야? 첫 발은 연습이 국룰이죠. Nope. 아니, 왜 안 맞아? 뭐 여기부터 잘하면 되죠.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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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 아니야? 어. 370점. 뭐 그래도 마네 씨는 이길 테니까요. 아, 900점? 진짜 말도 안 되네. 이걸로 메조미의 다트 실력은 마네 씨를 닮은 걸로 판명났네요. 자, 오늘 알았죠? 오늘 노예 빵. 노예 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술 마시러 간다. 계획대로라면 옥상에서 바람 맞으며 한잔 해야 하는데 이 땡볕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루프탑이야. 없다가 그냥 여차하면 여기 그래, 가면 그래, 되지. 잠깐 보면 되지 밖에. 뭐 여기나 옥상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맥주를 먹을까 하이볼을 먹을까. 맥주와 하이볼 두 개 중 고민 끝에 결국 하이볼을 시켰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샥슈카라는 안주를 먹어봤습니다. 속 좋지 않다. 와, 이거 적당히 매콤하면서 고소한 게 참 맛있더라고요. 좋았지? 어머, 한마디 맛있는데? 죽이지. 맥주를 시킬 걸 그래. 아, 이건 진짜 맥주를 시켰어야 했네요. 아쉬운 대로 하이볼이라도 마셔줍시다. 블루베리가 생각보다 맛이 진한데? 해서 블루베리를 하나 꺼내 먹어보려 했는데 뭐하세요? 그냥 걔를 흡입해봐. 할 때는 들어 그리고 오 좋아 좋아. 그리고 나 먹여줘. 야, 침 빨린다. 침 빨린다. 아니 이게 왜 되는 거지? 맛이 있어? 빨아가잖아. 그니까 건조 블루베리 먹는 느낌이었다는. 아무튼 그뒤 조금 아쉬운 거 같아 맥주도 시켜서 마셨는데 와, 역시 이거였네요. 하, 무슨 부영을 흘리겠다고 하이볼을. 맥주를 더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면 예, 이제 매조미가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다시 엄마 아빠로 돌아갈 시간이 됐거든요. 하여튼 야, 오랜만에 진짜 즐겁다. 좋다. 다시 애기 엄마 아빠로 돌아갈 시간. 그냥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서 토할 때까지 마셨을 텐데. 그리고 잠시 후 생각해볼까? 우리 행궁에서 그 아까 자전거에다가 그 그림 두고 왔네. 예, 제가 자전거 앞바구니에 그림을 넣어놓고 그대로 반납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나 소금가 쓸게. 가져와줘. 아, 아무튼 오늘도 우리도 이게 엄마랑 아빠가 서로를 그린 거야. 둘 중에 뭐가 더 엄마 아빠 비슷한 거 같아? 그거야? 응. 이거는
생각하지만 안 돼.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